의정부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혹시 뭐 어떤 게? 부대찌개 골목이요. 의정부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부대찌개요. 혹시 의정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의정부 부대찌개. 부대찌개 드시러 지금 가시는 거예요? 네. 아쉽겠네요. 같이 드시죠? 제가 지금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에 나와 봤거든요.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아주 부대찌개가 구수하고 맛있는 냄새가 흠뻑 나는데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부대찌개 모든 것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그 의정부 지역에 부대찌개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여기서 탄생했고 부대찌개 왜 여기 의정부에서 부대찌개가 생겨난 건지. 옛날에는 여기가 아무래도 저기 6.25 때 적이니까 미군 부대가 많고 또 미군 부대에 주로 이제 정식으로 옛날에는 흘러나온 게 아니고 처음에는 복군부터 그게 된 거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먹다가 나중에는 이 국물인제 같은 거를 일반 손님들이 원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된 거지. 우리가 한 거보다는 국물을 넣어서 해볼 수가 있냐 그래서 김치하고 이제 뭐 이런 거를 해서 우리가 표준식으로 지금보다는 덜하게 그렇게 끓여냈는데 그게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부대찌개 탄생이야. 여기 지금 이 부대찌개 거리에만 가게가 12개가 있다고 하거든요. 방송도 정말 많이 탔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그런 부대찌개들이 많아요. 지역 방송, 나라 방송에서 나왔거든요. 네, 전국적으로 부대찌개 제일 많은데 특히 의정부에서 먹는 부대찌개 좀 다르다 뭐 그런 거 있나요? 나는 부대찌개라고 서울서 먹어서 너무 맛이 없어서 못 먹었는데 그 다음 또 몰랐는데 여기 지금 처음 왔는데 맛이 괜찮네요. 내가 고기 단심에가 있어. 이렇게 그거를 숟갈로 떠가지고 이렇게 넣더라고요. 여기다가 통조림 보나 이런 거에서 뚝뚝 떠가지고 근데 양고기도 넣고 양고기 그것도 넣고 소고기도 넣고 소고기도 단심에 넣고 그래서 내가 다 먹고 그리고 또 내가 다시 그 한 3인분 싸주세요 그래가지고 나 오토바이 탔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거 타가지고 집에 가서 아버님 같이 먹으면 아버님이 부대찌개 주문을 마쳤고요. 다른 메뉴를 또 2인분 시켰거든요. 뭔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매출 같은 게 흐름이 옛날부터 지금 좀 어땠어요? 매출이 지금 많이 안 좋,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대찌개 매출이 좀 떨어지는 게 완전히 진짜 서민층이잖아요. 왜냐하면 외식한다고 그러면은 아이들하고 와서 먹기가 이게 제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심하게 경기를 타네요.